이름서 비룡아, 뭐해? 비번니, 나 우주가 보고 싶어서 이 만원병을 만들어서 우주를 관찰하려던 중이었어. 응? 이 만원병으로 보면 우주가 보여? 아니, 아니, 잘 안 보여서 열심히 보고 있었어. 우주 보고 싶은데. 비룡아, 내가 우주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따라와. 친구들 안녕! 비버 언니예요. 오늘은 우주가 궁금한 비룡이를 위해서 비버 언니가 짠! 엄청나게 큰 우주 백과 책을 들고 왔어요. 우와! 와, 이 책에는 커다란 플랩이 또 들어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짠! 이렇게 엄청 크게 펼칠 수도 있고요. 짜자자! 책이 이렇게나 길어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쵸? 어서 빨리 읽어봐야겠어요. Let's 비버 비버! 어서 본 엄청나게 큰 우주 백과. 우와, 정말 정말 우주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커다란 플랩도 있다는데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짠! 이곳은 태양계예요. 태양계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성들이 함께 있는 곳이랍니다.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어서 표면이 정말 정말 뜨거워요. 그 다음엔 금성. 금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아닌데도 그래도 여전히 뜨거워요. 다음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생명체가 사는 유일한 행성이에요. 지구 옆에는 밤이면 볼 수 있는 달이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 다음은 화성. 화성은 우리가 밤에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조금 빨간 별이 있다고 싶으면 그건 바로 화성이에요.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목성. 목성은 이 속에 지구를 수천 개도 넘게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엄청 엄청 커요. 그리고 목성은 여기 보면 대적점이에요. 이거는 목성에서 300년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대 폭풍이래요. 토성! 토성은 우리가 정말 정말 이쁜데요. 이 고리는 얼음과 바위 조각 그리고 먼지 수백만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대한 은하. 은하는 엄청나게 많은 별과 성운, 기체, 먼지가 모여서 이루어진 아주 아주 거대한 집단이에요. 은하는 이렇게 멋진 모양을 이루지요. 자, 먼저 나선 은하라고 한대요. 이 나선 은하는 이렇게 팔이 여러 개 휘어져 나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은하를 불규칙 은하라고 한대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는 바로 이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안드로메다로 출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기가 바로 이 안드로메다 은하인가 봐요. 자, 친구들! 이번에는 나만의 우주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비룡아, 서룡아! 준비물을 소개해줘! 제일 먼저 스케치북 그리고 크레파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쑤시개! 이쑤시개가 꼭 필요해요! 와, 고마워! 그럼 나만의 우주 만들기 시작! 나만의 우주 만들기! 나만의 우주를 만드는 법은 엄청 엄청 쉬워요. 이 스케치북에 색칠을 마구마구 해주세요. 동그라미, 꽃잎도 있고, 엥? 우주에 무슨 꽃이야? 집을 그릴 거야. 노란색을 든 김에 엄청나게 큰 별도 그려주고, 흰 공간이 남지 않게 예쁜 색으로 칠해주세요.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자, 이런 다음 제일 중요한 색깔은 검정색이야. 이 검정색으로 다
덮어볼게요. 왜냐하면 우주는 깜깜하잖아요. 짠! 이렇게 검은색으로 다 칠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쑤시개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바로 나만의 우주를요. 비번이는 우선 혜성을 그려볼 거예요. 나의 혜성은 동그랗고 긴 꼬리가 매력적인 혜성이에요. 옆에는 또 거대한 나선형의 은하가 있어요. 엄청난 회오리가 치고 있어요. 거대한 개구쟁 모양의 와! 행성은 사랑이 가득한 하트하트 행성이에요. 아까 밑에서 알록달록한 색깔로 다 칠해야 이렇게 예쁜 우주가 완성된답니다. 와! 오늘은 엄청나게 큰 우주백과 책도 읽어보고 나만의 우주 만들기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으로 나만의 우주 만들기를 꼭 해보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도 이 비버 언니가 더욱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구독!